네, 오늘도 오피셜 이슈톡 함께 하실 텐데요.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IPO 시장이 지난해와는 완전 다른 그런 분위기인데 네네. 뭐 일단 전년 동기 대비 그 상장한 기업들도 많이 줄은 것 같고요. 네네. 또 1분기 살펴보면 또 수요 예측 뭐 평균 경쟁률도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지금 상황 속에서 5월달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좀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시장의 관심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대여라고 그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하는데 대여의 기준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네.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대여라고 합니다. 근데 5월 달에는 이런 대여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IPO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찾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대표 기업들을 보시면 SK스퀘어의 자회사인 SK쉴더스 그리고 원스토어인데 SK쉴더스는 5월 초에 청약이 예정돼 있어요. 지금 시총은 3조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통합 보안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물리 보안 업체가 S1 1위고요. 그다음에 정보 보안 업체가 안랩이 이제 1위인데 이 안랩과 S1을 모두 뛰어넘는 최고의 이제 보안 기업으로 거듭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월 중순에는 이제 원스토어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토종 앱마켓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앱마켓이 이제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 원스토어입니다. SK텔레콤과 국내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함께 그 내놓은 그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값을 이전보다는 좀 낮췄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소카 같은 경우 6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몸값을 평가받고 있고요. 지금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중에 상장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소카가 상장되게 되면 첫 사례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뒤에 일정까지 보면 뭐 네. 마켓컬리라든지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교보생명도 이제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대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여이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흥행 결과에 따라서 대여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한 종목 한 종목 기업들 좀 면면을 좀 보고 싶은 게 일단 SK쉴더스 같은 경우에 네. 일단 뭐 사이버 보안 쪽에 이제 뭐 업계 1위 얘기를 하던데요. 네네. 안랩하고는 이제 경쟁 관계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안랩이 V3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보안 솔루션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안랩은 이제 보안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안철수 테마다라는 인식이 네. 너무 네.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등락이 엄청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안랩의 기본적인 가치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보안주에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한국의 안랩을 빼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밖에는 없다 보니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SK쉴더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투자자들의 그 보안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밖에도 조금 우리가 좀 펀더멘탈을 좀 확인하고 좀 들어가야 될 종목들 좀 몇 가지만 좀 더 추려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스토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물론 공모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예상 시가총액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측에서는 어쨌든 공모가를 우리가 최대한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낮으면 일단 시장 관심이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앱마켓 보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간다. 네, 이런 그렇죠.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사도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좀 절감하고 우리만의 좀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움직임들도 많고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플의 그 수수료에 불만을 가진 업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앱이 바로 말씀드린 이제 원스토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몰린다라고 한다면 좀 흥행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카카오 쪽에 이제 그 상장할 때도 몸값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금 5월부터 이제 쭉 대여들의 어떤 몸값이 예전보다 좀 많이 낮춰진 경향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뭐 어떤 기업이든 상장하면은 막 경쟁률이 세지고 막 급등하고 이런 시장이면은 굳이 몸값을 낮출 필요가 없지만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밀렸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공모주에 투자자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모주 시장이 지금 시장이고 어떤 뭐 대외 여건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흥행 여부는 사실 좀 불투명한 게 현실적인 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공모주 열풍이 불었었던 아마 그 시기로는 못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대한 기대감은 내려놓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네. 리스크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죠. 뭐 최근에도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 연준이 75bp 금리를 뭐 한 번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 취임한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 그 인기가 없어도 물가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히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뭔가 물가 관련해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더라도 꿋꿋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모두 다 금리를 올린다. 그럼 이미 또 예금으로 또 자금을 옮기는 이런 수요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을 또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고 공모주의 흥행에는 네, 유동성 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이 위축된다라는 걸 봤을 때 IPO장 자체가 화랑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네. 말씀드린 대로 옥석 가리기죠. 근데 지금 자금이 또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주식 예탁금이 한 60조 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기업만 있으면 IPO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기업을 잘 선택하시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현실적인 전략에 있어서 일단은 섹터별로 봤을 때 이게 좀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라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IPO를 하는 기업들이 다 성장성이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시장. 네, 그들은 그렇게 네. 얘기하지만 전문가님들의 네. 시선에서 네. 네, 좀 촌철살인처럼 좀 끊어주셔야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한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막 로봇주가 화랑이다. 근데 로봇 기업이 IPO를 예정하고 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쏠리고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는 기업의 섹터, 그 섹터가 뭔지를 보시고 그 섹터 분위기가 현재 시장에서 좋은지 나쁜지 요걸 보시면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 심플하게 그냥 경쟁률을 보는 방법입니다. 네. 어차피 일반 공모 청약 전에 기관 경쟁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 기관 경쟁률 1,000대1 이상 정도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일반 공모에서도 성공을 하고 상장하고 급등해서 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 분위기, 그다음에 기관 경쟁률 한 1,000대1 정도 이상 되는 것만 접근하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상장 이후의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당일 매도입니다. 공모가라는 게 90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자금이 많이 몰릴 경우 장 초반에 급등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첫날 그냥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굳이 보유한다고 하시면 훗날 보호 예수 해제라는 게 있죠. 네. 뭐 3개월 동안 이 주식을 안 팔겠습니다라고 뭐 기관 투자자가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시기에서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종목을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기본 전략은 어쨌든 상장 첫날 뭐 상한가 가면은 뭐 하루 정도 더 보지만 상장 첫날 매도한다고 보시는 게 뭐 기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지난 LG엔솔 때 뭐 한두 주 받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전략 필요 없죠. 아니 한두 주라도 네, 그 액수가 크잖아요. 네, 몇십만 원 정도 얼마 안 돼서. 네, 아니 얼마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전략적으로 그날 파는 게 좀 유리하시니까요. 네, 한 주 받는다고 그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네. 매도는 좀 빨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셀프 디스 좀 했고요. 지금 그러면 상장한 종목들 중에 그 아까 뭐 제가 좀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 상황이 굉장히 반토막 난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종목들 중에 근데 네네. 그나마 좀 주가 오른 종목들은 뭐 케이크라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좀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네네. 이런 종목들 보면 이 전망치 상향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체크해야겠죠. 네, 그 제가 이제 간단히 좀 판단을 했을 때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흐름을 봤는데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모가 위에서 급등해서 출발한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유일 로보틱스, 뭐 세아 메카닉스 네. 이런 종목들이 상장 초기에 급등하고 조정을 보였고요. 그런데 좀 흥행을 예상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청약을 했는데 공모가 근처에서 또 출발한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고밸류에 대한 부담은 없거든요.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한 케이스는 뭐 코람코더원 리츠나 뭐 공구우먼 또 이런 종목들은 상장 초기에 이제 밸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성장에 대한 뭐 리포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공모주를 상장 했는데 뭐 기대와 달리 급등하지 못하고 공모가 근처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후 상황을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